부산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였던 30대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확산 기세에 보건당국 등 기관들이 연일 비상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상대응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전담 구급대를 편성하고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를 적재한 구급 차량을 소방서별로 배치했습니다. 부산이 인천을 제치고 문체부의 국제관광도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2024년까지 5년 동안 1,500억 원이 투입돼 부산의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 등 57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진구청이 다음 달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사고 등 13가지 유형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부산입니다. 28일 이른 아침에 들려온 소식에 많은 시민들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부산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죠. 하지만 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보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도 비상이고 개학을 앞둔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있는 부산의료원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다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곳곳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안내문이 내붙었습니다. 28일 새벽 최근 중국 우한에서 거주하다 지난달 입국해 폐렴 의심 증상을 보여 우려를 낳았던 30대 여성은 판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부산 보건당국은 이 여성을 포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을 받은 3명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의 관리, 9명에 대해선 능동감시에 나서는 등 의심 증상 신고가 들어온 12건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사항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기초역학조사를 해가지고 환자를 분류하고 필요하면 또 국가지정 병상에 이송해서 필요한 검사를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도 비상입니다. 1,220여 명의 유학생 중 720여 명이 중국인 유학생인 부산 외국어대학교 예방대책 상황실을 꾸리고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에 대해선 출장 자제 공문을 발송하고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전면 보류했습니다. 또 2020년 1학기 중국으로 파견 예정이었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2학기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은 상시적으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사태 확산 추이에 따라 입학식과 졸업식 등 취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일단 우한 폐렴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오는 2월 29일까지 입국을 자제해 달라는 메일을 오늘 전체 유학생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입국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시 지역보건소 혹은 질병관리본부로 통보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합니다. 28일 부산 지역 학교 초중고 12개 교가 개학했고 287개 사립 유치원은 이미 운영 중인 상황에서 부산교육청은 예방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문자와 담화 앱 등을 통해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이 확인되면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14일 동안은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28일부터 감염 상황 보고를 시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상대응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비상대응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나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전담 구급대 11개를 운영하는데 이를 위해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를 적재한 구급 차량을 각 소방서별로 배치했습니다.
또 보호복과 마스크 등 1,300여 점의 감염 보호 장비를 갖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출동 전후 감염관리실에서 상시 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일선소방서 구조구급 책임관을 소집해 출동 단계별 조치사항과 심각단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산 지역 의심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할 텐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한 뒤 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각 질병관리본부나 지역 보건소로 우선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각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연락처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미리 적어두시고 만에 하나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로 문의해서 지정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이 인천을 제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관광도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부산을 알리고 또 외국인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5년 동안 1,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문제는 대다수가 서울만 찾는다는 겁니다. 지역별 방문율을 보면 서울이 78.6%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도시지만 방문율은 15.3%, 서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지역 간 관광객 편중화를 막겠다며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국제 관광도시 육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부산이 인천을 제치고 육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07개 부산시는 관광산업에서 부산의 미래의 먹기를 찾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부산은 이미 역사, 문화, 체험, 쇼핑, 축제를 비롯한 무궁무진한 관광 잠재력을 이제 대한민국 관광의 혁신은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부산을 국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57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해양 관광 자원이나 산복도로 역사 등 부산만의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관광 안내소 확충,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부산형 관광 플랫폼 개발 등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부산형 관광 기반을 만드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총 사업비 1,500억 원 중 홍보 마케팅에 570억 이상의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 해외에 부산을 알리는 활동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 서울관광재단의 마케팅 비용만 100억이 넘고요. 경기도도 50억을 넘나드는데 저희 경우에는 거기에 좀 많이 모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해외 그 홍보와 마케팅에 저희가 많은 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부산 관광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돌파구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부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기존의 5배에 달하는 1,000만 명까지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율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관광 마이스 산업은 부산 경제를 이끄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는 주차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부산 전체로 본다면 주차 면이 등록 차량보다 많다고 하지만 상업 지역에 주로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일선 구군에서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 주차장 공유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기준 연제구에 등록된 차량은 총 9만 6천여 대입니다. 하지만 확보된 주차 공간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8만 5천여 면.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주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지도 뭐 말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돈 몇 만을 아끼려고 불법 주차하는데 돈 몇 만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골목길에는 이 무슨 조치가 돼야지. 연제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최초로 주거지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 남구와 금정구, 동구 등 타 지자체도 잇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유문화 인식 확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차장 배정자가 주차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다른 운전자가 활용해 주차 면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제구에 등록된 총 2,320면의 주거지 주차장이 모두 해당됩니다. 30분당 300원, 1일 최대 2,400원으로 요금도 저렴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차장을 공유한 주민은 수익금을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제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정하고 2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공유경제로 돌파하려는 해당 사업이 주민 참여로 직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나흘 동안의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앞서도 보도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고 또 부산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재도 있다라는데요. 연휴 동안의 주요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산진구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다음 달부터 관내 주민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으로 보장되는 피해는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상해, 성폭력 범죄상해 등 13개 유형입니다. 부산진구 주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들 유형의 피해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의 보험료는 모두 구청에서 납부하고
기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28일 부울경 800만 시도민 입장문을 내고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에 대한 총선전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입장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제도약을 앞당길 범국가적 과제라며 총리실 검증 결과에 따라 과거로 회귀하느냐,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여는 출발점에 서느냐가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지역 간 또는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총리실이 조속히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청년이 주체화되는 창조적 활동 프로그램이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으로 프로그램당 최고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구군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군비를 매칭할 경우 공모 또는 선정 단계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접수기간은 2월 17일부터 24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로 문의하거나 부산시 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국민권익 위 주관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인 1등급을 달성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청렴 캠페인을 시행하고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부산교육 다모아 앱을 출시하는 등 부패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 정책 참여를 확대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경찰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를 저지른 중대 지명수배자 검거 활동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지명수배자는 살인과 강도, 성폭력 등 강력사범과 경제사범, 부정부패사범 등입니다. 부산경찰은 매달 초 각 경찰서 주관으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중대 지명수배자를 검거한다는 계획입니다. 1월 29일 기상정보입니다. 29일 수요일 부산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5도, 낮 최고기온 11도 보이겠고요.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는 가운데 주 후반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